자, 2009년도 국가주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 시간에 동분파주가 20kN·m가 있고요. 지간은 10m입니다. 이때 사각형 단면은 폭은 100mm, 높이도 100mm. 이때 지점에서 이 4m인 주점에 C점이죠. SC. RL도 구할 거고요. RB도 나와야 되겠죠? 이때 최대 힘 응력 맥스 시간에 발생할 최대 전단력은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쉬운 거요. 자, 쉽습니다. 시그마 MB는 0 플러스 RA 곱하기 12 마이너스 20 곱하기 12 곱하기 6은 0. 계산해 보세요. 바로 나오죠? RA는 120 킬로뉴턴 올라가죠. 또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120 킬로뉴턴이다. 따라서 RA 마이너스 20 곱하기 12 플러스 RB는 0. 답 나오는데 바로 이건 120이니까 RB는 120kN.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왜 SC 보여야 될까? 또 이것도 있네. MC. 시그마 MC는 0 플러스 120 곱하기 4 마이너스 20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MC는 0. 따라서 MC는 320kN. 자, 이제 최대 힘 응력입니다. 최대 힘 응력. 최대 힘 응력은 이거랑 똑같죠? MC 6분의 BH 제곱 6. 아, 6분이니까 MC가 얼만데? 그렇지? BH 6 곱하기 320 곱하기 10의 6승이죠. 바꿔야 되니까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BH는 얼만데? 100 곱하기 B 제곱. 100 곱하기 100의 제곱이니까. 밀리미터니까.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920 메가파스칼이 되네요. 타워. 이때 최대 응력은. 자, 쉽죠? 형상계수입니다. 1 맞죠? SMAX 얼마? SMAX가 2이니까 올라가니까 2분의 WA 제곱 2분의 WA 4 BH 3 WA 4 곱하기 100 곱하기 100 3 곱하기 20 곱하기 12 곱하기 10에서 18 메가파스칼. 자, 지금 2009년도 국가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점이 떨어진 지점의 최대 힘 응력, 그리고 시간 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 다 나왔죠? 힘의 이 구을 다 구하고, 이때 최대 힘 응력, 맞죠? 그 다음에 타워는 이런 식으로. 이때 최대 전단력인데, 쉽게 말하면 전도 제일 크대 어디가 여기잖아. 맞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7번입니다. 자, 보자. 이거는 2010년 지방직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 아이형입니다. 다 도심축을 따라서 연지방이전을 부여했다. 이때 단면 내에 발생하는 최대 전도량의 크기다. 쉬운데 이것도? 자, 이걸 적을게요. 중요한 거 I형 단면의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 단면의 중립축에서 발생합니다. 왜?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타우 맥스가 됩니다. 자, B, N, A는 2mm입니다. 그리고 G, N, A는 10 곱하기 2. 자, 이거 곱하기 8이죠. 8 더하기 2분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4 나오죠? 244mm 삼성. 따라서 타우 맥스는 I, B 분의 V, G. I 그냥 I라 합시다. 이거 문제 I를 푸니까 B가 얼마예요? 2. V 244. I분의 122V. 2010년도 지방직입니다. 지금 복습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직에서는 주어진 지점에서 얼마 떨어진 최대 힘응력, 제가 내 최대 전단은요, 있습니다. 지방직 단면 내에 발사 최대 전단은요, 크기 중립축.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학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